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식통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는 강화군 화도면의 여차리입니다. 강화에서도 바닷가 풍경이 가장 아름다운 지역으로 소문난 화도면이고요. 여차리 앞에 너른 들녘과 함께 먼 바다가 조망되는 여차리 마을 초입에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온 전원주택용지의 토지를 소개하겠습니다. 강화의 바닷가 풍경으로 손꼽히는 지역인 화도면이고요. 만이산 능선 아래로 길게 형성된 여차리 마을 안쪽 전망 좋은 입지에 위치한 소형의 소액 토지입니다. 포장된 마을길이 안쪽까지 길게 이어져 있고요. 주변에 전원주택과 펜션들이 이미 건축되어 성업 중인 지역입니다. 위성사진 보이시는 것처럼 만인산 능선을 배경으로 정남향으로 자리 잡은 소형의 토지이고요. 즉시 건축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적도에 보이시는 것처럼 국어와 도로를 접한 지목다보로 된 98.3평의 토지입니다. 뒤편쪽으로 국어를 접하고 토지 앞쪽으로 시멘트 포장도로가 직접 접해 있는 토지입니다. 보전관리 지역에 가축사육제한구역 그리고 성장관리권역에 중점경관 관리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 토지가 귀한 강화군이기 때문에 98.3평의 토지는 최소한의 면적으로 아주 귀한 소형 토지입니다. 매매가 아주 저렴한 소액 8천만 원입니다. 평당 81만 3천 원의 가격이고요. 최소액으로 구입할 수 있는 면적이고요. 국어와 도로를 접하고 있는 정남향의 토지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전봇대 뒤편쪽의 토지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이고요. 만이산 능선 아래에 나치막한 야산을 배경으로 하여 여차리 들녘과 함께 멀리 바다가 조망되는 전망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강화에서는 최고가는 경관인 화도면의 여차리에 위치해 있고요. 평선까지 보이는 먼 바다가 조망되는 강화에서도 손꼽히는 바다 조망지 토지입니다. 매매가 아주 저렴한 8천만 원의 가격이고요. 지목다보로 되어 있는 98.3평의 보전관리지역 토지입니다. 주변에는 펜션과 전원주택들이 다수 위치하고 있는 화도면에서도 최고의 인기 지역인 입지입니다. 만이산 관광지와 성모도 관광지가 아주 근거리에 있고요. 강화 해안 일주도로를 통하면은 빠르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전망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현재 서울 강화간 고속도로가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완공 시에는 서울이 30분 거리에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는 토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인천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에 소재한 최소형, 최소액의 귀한 토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